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러너웨이로 멋지게 돌아온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팀탑입니다. 네, 저희 DR9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탑이 이제 데뷔 9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DR9 데뷔 9주년이다 그리고 9번째 미니 앨범이다 라고 해서 DR9이라는 앨범 제목으로 저희가 컴백을 했습니다. 수록곡에는요 일단 러너웨이 타이틀곡을 제외하고 네. 스웩 스웩 Your Man, What Do You Think 그리고 비그친 밤, 해피엔딩이라는 수록곡들이 있고요. 그중 이제 뒤에 말했던 세 곡은 저희 중현 군이 작사 작곡을 한 노래입니다. 네. 저희 타이틀곡 Runaway는요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일과 뭐 학업과 이런 것들에 지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뭔가 그걸 이제 벗어버리고 네, 그 아픔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 뭔가 족쇄 그렇죠. 걱정을 벗어버리고 여러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나자, 방황을 한번 해보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곡입니다. 살짝 어저께 내가 했던 그런 네. 느낌 1, 2, 3, 이런 터치가 또 인상적인 안무입니다. 이 안무 이름이 바디탭 댄스인데요. 바디탭 댄스입니다. 네. 바디를 탭한다. 바디탭 댄스. 저는 있는데요. 그 마지막 브릿지 부분에 나를 찾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가 정말 탐이 나지만 앞으로 영영 못 부를 것 같습니다. 너무 높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어두운 이미지였는데 다들 이제 밝게 이제 뭐 헤어스타일을 변신을 했고요. 맞아요. 일단 또 이제 멤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도 좋아지고 네. 보시면 네. 여기 막 골드 이렇게 생기고 뭐 어쩌라고 그만큼 몸이 커져가지고 저희 창조군이 옛날 같지 않고 막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좀 남자다워졌지 않았나. 공들였던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실 타이틀곡을 정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1년 만에 컴백을 하는 건데 어떤 곡으로 나가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까, 기다리신 팬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어떤 곡으로 나가야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타이틀곡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록곡에도 타이틀 후보에 올랐던 곡들도 이번에 수록하게 됐고 타이틀곡을 가장 공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은 제육. 제가 제육을 정말 좋아합니다. 내가 잠들지 못할 때 하는 일은 게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을 탄 적은 21살 때입니다. 이유는 그때부터 차가 있었어요. 왜? 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오케이,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가장 잘한 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킨십은? 좋아해요. 저는 악수. 요즘 즐겨 마시는 음료는? 저는 아이스티. 달콤한 걸 좋아합니다. 요즘 제 무서워하는 것은 아침에 스케줄 있을 때 집이 멀어가지고 새벽에 나가. 오늘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아이씨 형이야. 앞으로 친해지고 싶은 아이돌은? 있잖아 얘기해. 있잖아 얘기해. 솔직하게 얘기해. 빨리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저는 팀탑밖에 모릅니다. 최근에 한 선의의 거짓말? 없어요.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숨겨준 비밀 하나를 고백한다면? 오늘 저하고 캐평하고 같이 잤습니다. 아무거나 뽑는 거야? 그 약간 이상한 거야? 오케이, 굿. 진짜 걸렸다. 진짜 걸렸어.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맞는 거예요. 그쵸? 잠깐만요. 네, 요즘 친해지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네, 그거 다시 제대로 된 대답을 좀 힌트밖에 몰라. 아 그렇지 말고 요즘에 대기실에서 맨날 말하잖아요. 그 모니터 보면서 저 윤우윤우 선배님이라고 봐. 윤우윤우 선배님. 아 요즘에 맨날 보면서 얘기하잖아. 방탄소년단. 오케이 인정.
팝스인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저희 틴탑 러너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활동 저희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우리 뮤직비디오 보러 갈까요? 하나, 둘, 셋! 고고고! 고고고!